자, 이제 오늘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남았어요. 아,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아니, 지금까지, 아, 여기 들어와서 어려웠어요. 예, 이전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정식, 고정금리, 변동금리. 여기 나와. 오늘 따로 남아요.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 증권이에요, 증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비유를 했잖아요, 비유. 가정집에서 돈을 마련할 때처럼 예, 이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아예 팔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얘네들 또 이제 빌리기는 빌리는데 이게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빌린다는 것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여러 사람한테 빌릴 때 담보 제공은 공동으로 담보 제공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동으로 담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담보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것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사람한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많이 빌리고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빌리고 그래서 그 증권을 많이 팔고 적게 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여유가 많으면은 많이 사는 거고 적으면은 적게 사는 거죠. 그 소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빌려주고 적게 빌려주고 그 소리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를 담보로 잡고 빌려준다고요? 이걸 담보로 잡고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저한테 저는 그 빌렸습니다 라는 증서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 증서가 뭐라고요? 증권이라고요. 근데 그러한 증권을 MBS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증권은 MBS의 종류의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이거 한두 달 내에 알게 된 게 아니거든요. 워낙 그때 당시는 새로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IMF 이후에 이게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게 뭐 누구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요. 오로지 책으로 봐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제도하고 충돌되는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몇 달 엄청 헤맸습니다. 저도 이거를 알아내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번 듣고 이걸 안다 이러면은 거의 뭐 천재적인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예,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그나마 좀 예, 힘들게 알았던 걸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자, 근데 이 MBS라는 단어는 저당담보증권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주택저당증권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번역이 다르다 말이에요. 번역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용어는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이렇게 번역되는 거 이렇게 번역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체로는 MBS를 써줍니다. 영문자를 써줘요.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혹시라도 안 써줄 수도 있으니까 한두 번 정도는 안 써준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류에 MBB라는 게 있고요. MPTS라는 게 있고요. MPTB라는 게 있고요. CMO라는 게 있어요. 다 영문자죠. 자,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다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한숨부터 쉬지 말고요. 자, 이게 우리 증권이라고 할 때 증권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되잖아요. 그게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잖아요. 네, 이 증권을 영어로 securities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을 본드라 그래요. 자, 요 주식은 뭐 알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요 이 S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MBS로 끝나잖아요. 이게 Securities의 앞글자 이게. 예, 요 B죠. 요 B가 본드의 앞글자예요. Mortgage Backed Bond 이렇게 되고요. Mortgage Backed Securitie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증권 S로 끝나면 증권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요.
B로 끝나면 채권으로 번역이 돼요. 이거는 모기지 패스트루 시큐리티즈예요. 그러니까 패스트루, 패스트루는 통과한다 이 뜻이, 통과한다, 통과, 패스트루. PT가 패스트루예요. 모기지는 저당으로 번역이 돼요, 모기지. 그다음에 B, B는 백트 담보, 백이 이제 좋은 백 있냐 할 때 그 백이에요, 이 백이. 예, 이게 뭐가 백이냐 하면 얘가 백이에요, 얘가 백. 뭐 믿고 발행하고 있어요? 얘 믿고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믿는 구석이 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백트, 모기지 백트, 이걸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이건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채권, 이것도 채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증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예, 이게 이제 obligations라는 건데, 요거는 다계층이라는 말을 공통으로 써요. 다계층. 이게 다계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다계층 저당 증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다계층이라는 말이 공통으로 있어요, 얘는. 이게 왜 다계층인지는 이렇게 만기가 다양하게 이렇게 트렌치라 그래요. 이걸 트렌치, 트렌치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계층 채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대부분 다계층이라는 말을 다 쓰기 때문에 이거는 안 어려워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를 좀 줄여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늘려서 번역하기도 하는데, 좀 늘려서 번역하면은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렇게 길게 해요. 여기가 무슨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그러면 이 채권 집합은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 집합이죠. 그거를 담보로 해서 지금 증권을 발행했잖아요. 그 증권이 요